되게 보시면은 어떻든 대통령께서는 이제 계속 고집을 할 의향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동안 톡 이렇게 전공의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란 부분들을 7대 전공의 요구안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그동안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서울 아산병원의 전공의 회비에 회장 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네요. 이번 사태가 끝날 때 목표하는 것은 우선 전공의와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같은 의료 현안을 정치적 이슈로 소모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고 동료와 후배들이 진로과를 선택할 때 다른 요인으로 망설이지 않고 본인의 희망과 적성만 고려했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게 이제 많은 그런 상처를 입힌 거죠.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었다. 이제 그 중요한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2월 달에 의정 충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보인 태도는 일방적 발표, 행정명령, 고발 이런 것이 줄을 이뤘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2천 명 정원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나 정부기관과 신뢰 문제가 있다고 우리들은 판단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협의에 나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바뀔 수가 없으면 이번 문제 풀기가 힘듭니다. 윤 대통령이 바뀌시거나 윤 대통령이 나가시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전공의 7대 요구하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가장 전공의들이 우선시하는 것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지하고 2,000명 의대 정원 계획 백지화 그리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구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할 만한 의견이 지금도 문제가 크지만 내년부터 필수과 바이탈학과 전공의 배출이 아예 안 된다는데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그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료 인력 공급망 체계 자체가 이제 와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PA 간호사 수술에 조력을 하는 PA 간호사도 이제 소송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행사소송은 정부가 노력을 해서 면제가 되지만 민사는 환자가 직접 환자나 환자 가족이 사법부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부담을 하긴 하지만 병원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에 이분은 60대 중반에 현직 그 필수과의 외과 의사분이십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똑똑합니다. 이 나라의 의료제도는 나라가 어려워질 때까지 저수가의 의사를 쥐어짜고 구박하고 점점 의사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온갖 수를 다 부릴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제대로 몰랐지만 젊은 세대는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필수의료는 초토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딱 5년 정도 지나면은 수술받을 수 있는 환자는 하늘이 낸 사람 정도 돼야 될 것이고 보통 국민은 낙후된 수준의 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만큼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의 지원자나 이런 것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무슨 생각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큰일을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말과 글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기에 해결을 못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어렵겠죠. 수술 제때 못 받으니까. 생각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은 소중한 겁니다. 이 나라는 의사가 낮은 수가로 소송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진료해 줄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각자 좋은 길을 찾아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선배 외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송을 통해서 가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분, 젊은 의사분들은 창창한 미래가 남았기 때문에 본인의 행복과 본인의 뭡니까 앞날 위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 선택이지 집단적 선택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아주 냉정한 게 옵니다. 소송 리스크가 크게 되면 의료비를 올려라 한 거죠. 그건 당연히 가격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면 되는 그게 미국 제도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려면 미국처럼 의료비에 의료 비용에 소송 리스크 비용도 포함시키고 소송하면 되는 겁니다. 예. 수가는 낮고 소송을 많이 하고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소송하는 사람들은 믿자 본전이지 않습니까? 예.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기 사건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예. 사기 치더라도 뭐죠? 예. 그게 없으니까. 예. 그리고 소송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왜 소송하는 사람은 어떤 종 리스크도 없으니까. 그냥 뭐 한 찔러보는 겁니다. 예, 이기면 돈 되고 뭐 지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거죠. 예, 의료소송뿐만 아니고 일반 사인들의 사상에 사이에서도 소송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엄청난 소송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정부는 미래 세대를 우습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 세대에 이제 칼 맞은 겁니다. 그들이 안 하고 누우면 그대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우습게 본 거죠. 꼰대들이 젊은 세대를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어흠하고 이야기하면 잘 들을 거다. 아마 전공의 대표를 불러서 윤 대통령이 몇 말씀 하시면 들을 거로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 세대는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젊은 세대를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한 겁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으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혀 잘 모를 겁니다. 해봐야 이런들 자기 집에 아들 딸 정도 경험이 있겠죠.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종족이거든요. 이제 대학병원이 망하고 대규모 적자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이것을 버틸려면 조 단위의 돈이 물쓰듯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해마다 돈이 팍팍 내려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아주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아주 예, 뭐 남을 우습게 여기고 서슴시 뒤통수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여러분들 박민수 차관 하는 걸 보게 되면은 한 30년 정도 관료 생활하면서 의료계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민낯이나 뱃속이 다 드러난 거죠. 이번 조치 보면서 이런 뭘 느끼시는 겁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30년 정도 특수통 검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제가 연상이 되거든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피의자 조지듯이 그대로 한 겁니다. 예. 떠들어봐야 며칠 안 갈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부메랑이 돼서 본인의 이름도 진퇴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 몸체입니다. 고집은 어마어마하게 센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식하고 고집이 세고 거기다 완악하기까지 하면은 뭐 그럼 대책이 없는 거죠.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몰랐던 겁니다. 전공의들을 그냥 한 2주 정도면 돌아올 줄 알았을 겁니다. 정부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이 됐는데 지금도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죠?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6월 4일로 사직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내린 명령이 자기들이 불법이 아닌 것이 되고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떠넘기도록 할 겁니다.
왜 이런들 필수 의료과의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단 6월 4일자로 사표 처리하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너희들이 문제인데 너희들이 책임져. 전공의들이 사표를 낸 것은 2월이고 그때 사직이 인정되면은 퇴직금을 모으고 책임을 다 지어야 되니까 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0.49%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뱅풍생 옷을 입고 여러분들 눈을 부라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단 4월 뭐 6월 4일까지 와서 여러분들 사표를 하든지 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뭐죠? 0.49%가 여러분들 응한 겁니다. 그냥 전공의들 눈에는 너희들은 그냥 대책 없는 꼰대들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야기.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망치려면 망치고 자르려면 자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수가 딱 생기게 되면은 그 실수로 이제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제 계속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그때야 이제 본인이 비용을 톡톡히 치르게 되겠죠. 여러분 살면서 중병 만나게 되면 누가 치료해 줄 겁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인체 중에 하나라도 이런 고장이 나면 몸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치료를 해 줄 겁니까? 그걸 한의사가 치료해 줄 겁니까? 종양이 생겼으면 그걸 한의사가 치료해 주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빚을 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인 체제입니까? 그냥 조기 여러분들 뭐죠? 진단해서 발견이 되게 되면 순식간에 뭡니까? 수술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식하고 무도한 인간들인 겁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데 빠르게 진단받을 수 있고 이렇게 빠르게 헌신적 수술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의학은 예방의학이고 양의학이란 것은 치료의학이지 않습니까? 차원이 많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떻든 간에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꾸준하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희들도 이번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이 의사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으니까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가야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